중간에 붕탱이가 졌어. 이틀이 부수겠다 이 정도 말고 꽉 누르세요. 그냥 드랙 꽉 잠그시고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셔서 백러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메카니컬 브레이크에서 원줄이 풀리는 게 원활하게 풀리도록 조정이 끝납니다. 초보님들도 웬만큼 풀릴 정도로 조금만 조절하셔서 자유롭게 들어가는데 약간은 뭔가 저항이 걸리게. 이 정도면 30호에서 50호 줄달고 바닷물 속으로 채비가 들어갈 때 약간의 그 저항 때문에 거꾸로 감기는 백러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고기가 없어. 그러면 멀리 캐스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녀석이 웽 하고 빨리 풀릴 때가 있어. 풀리는 속도보다 베이트릴의 이 스풀의 회전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더 빨라서 거꾸로 감겨서 생기는 현상을 백러시, 백래쉬라고도 합니다. 프리스풀이 됐어. 그리고 내리는 게 아니고 웽 하고 갑니다. 스풀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줘서 마찰 일으켜서 백러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행동을 서밍이라고 하는데 그거 타이밍 좀만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당기시지도 말고 이대로 드랙을 꽉 조이시는 거예요. 드랙을 꽉 조이셔서 핸들이 드랙이 돌아가지 않게 꽉 조이셔서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꽉 웬만하면 이 스프를 다 덮게 이렇게 해서 좀 모자라는 면이 있다 하면 대각으로 하고 스프를 꽉 조여주시는 거예요. 어거지로 좀 감기게 꽉 조이시고 그대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에 실들은 약간 가만히 있으면서 밑에 스프는 돌아가고 있죠? 약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하고 레벨 와인더 홀을 통과한 저 녀석이 감겨 들어올 때까지 자 됐죠? 이 녀석들 웬만큼 정리됐네? 이때 풀어주시는 거예요. 선발을 누르시고 다시 거꾸로 쭉쭉쭉 뭐 얼마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면 다시 반복 똑같이 스풀 꽉 눌러주시고 어거지로 좀 감으시고 이푼 거에서 원줄이 다시 감겨 들어오죠? 이때 멈추고 다시 반복. 당기시다 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걸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걸쳐진 부분, 요 부분만 살짝살짝. 그러니까 내가 풀려고 하는데 스프레이 있는 부분, 이 부분들만 살짝살짝 넘기면 어우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게 됐는데? 너무 심하게 됐나 봐 내가. 이 세상에서 안 풀려? 예, 그럼요. 이거. 라이브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마음을 급하게 갖지 말고 천천히 해볼게요. 안 풀리는 밸런스는 없어. 아이고. 오, 많이 풀렸죠? 이게 중간에 붕탱이가 졌어. 틀렸어 근데 이거 보니까 여러분 베이트릴 중간 저기 뭐 스페어 하나 갖고 가세요. 왜? 아, 풀수 있지. 네. 너무, 너무 내가, 백러시를, 너무 이건, 이건 불가능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건 진짜 뭉탱이가 레벨 와인더를 통과해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방송 사고죠. 달봉아, 그러지 말고, 초보는. 그 스페어리를 하나씩 갖고 다니라. 그때부터 엉켰어. 아, 나, 자, 여러분. 풀렸죠? 아, 이거 해보고 나니까. 아, 배에서 하시면 안 되겠다. 백러시 드랙을 꽉 조이시고, 스프를 엄지로 꽉 누르시고, 이 베이트를 부셔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적당하게 좀꽉 눌러준다? 뭐, 그 정도 힘으로, 원줄이 풀린 게, 감아 들어올, 올 때까지 하시면 거꾸로 하셔서 당기시는 거죠. 이제 금방 풀리면 안 되는데 금방 안 풀리죠? 이걸 거꾸로 당기시다 보면 요 저처럼 노안이라고 하더라도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엉킨 처음에 엉킨 걸린 녀석이 있어요. 여기만 살살살살 굳이 원래는 넘겨준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살살살살 풀어주시는 거예요. 푸신 것만큼 또 당기시고 풀다가 걸리는 부분만 살살살살 풀어주시면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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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풀리지 않을 백러시는 없습니다. 어거지로만 당기시지 않으면 돼. 어거지로 당기시면
얘가 라인하고 라인끼리 타고 넘어간 거 그걸 어거지로 확 당기면 보풀이 일어납니다. 이게 스크래치가 심하게 마치 어디 여에 쓸린 거라든지 그런 느낌처럼. 아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에 백넛이 나면, 야 백넛이 났죠? 백넛이 났지? 엄지손가락을 스프레드 때꽉 누르셔. 비트를 부수겠다 이 정도 말고 꽉 누르세요. 그냥 드랙 꽉 잠그시고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셔서 풀려진 원줄이 막 딸려 들어올 때까지만 딱. 자 들어가죠? 이때 선바 누르시고 그냥 풀으시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정말 그 약이 되는 그 꿀팁입니다. 짧은 시간 지켜봐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